2021년 6월 12일 나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증시 뭐 괜찮았고요. 에스틱스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고 IPO 요거 이제 다음 달에 이렇게 주관사 내년이고 그 다음에 PK밸브는 올해라고 예정은 돼 있죠. 요거 두 개가 지금 유일하게 흑자 나오는 흑자 나오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두 개 이렇게 이제 알고만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요거 신주 발행가액 요건데 28일이니까 요때 있죠. 요때 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유증받을 물량 늘리기 위해서 한 요 정도 28일까지니까 요 정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혹은 월요일까지 해서 좀 빼다가 살짝 들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6월 29일 있죠. 요때부터 다시 매도한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증 물량이 쌀 거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그래서 요때 사서 요때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매도하고 7월 달에 이제 신주 발행가액이 27일날이죠. 27일이기 때문에 이제 발행가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7월 말까지 또 주가를 계속 질질 빼면서 그 개미들 이제 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보시면 대응하기 좀 편하겠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는 그냥 거의 계속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단기호재 나올 때 윗골이 나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일반적인 뭐 다른 상황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손봐가지고 공매도 거래기간 요거 보시면 차트에서 요거 살짝 요날 이제 뉴스를 유증을 연기하겠다고 나오고 이게 좀 빠졌어요. 요거는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면 뺐어야 됩니다. 바로 단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증을 좀 한 달 반 남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 뭐 비슷한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부 정리하셨어야 되는 것도 뭐 좀 상식적으로 보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6월 말까지 실진 밑으로 끌고 간다고 거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6월 말에 매수해서 살짝 올라오면 또 일부 털어내고 아니면 전량 매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신규 물량의 이제 3분의 1을 또 받기 때문에 그걸로 또 작업을 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분할로 하시든 뭐 전체를 작업하시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되실 것 같고 단기로는 한 8,800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000 요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한 달 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요렇게 횡보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한 번씩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밑골이 한번 달리면 여기 밑으로 한번 다시 내려온다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한 달 반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건데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정리하시고요. 조금 길게 해서 수익 보시겠다고 하시면은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8,800원 정도가 기준이니까 밑으로 많이 밀리면 추매해서 요 가격에 한 8,700원, 800원에 매도, 1차 매도, 그 다음에 만원 부근에 2차 매도. 지금 9,900원까지 갔어요. 만원까지 안 가고 요때 지금 제가 추매하면 만원에 매도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살짝 밑에까지 왔습니다. 물론 몇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1차, 2차는 요때 이렇게 해서 분할로 작업을 하시고 여유 있으시면 유정 물량 최대한 땡기면 저는 수익 괜찮을 거라고 봐요. 한 6개월 내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뭐 좀 지루하겠지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텍스 중공업 자체 공시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원래 에너지 솔루션 이거 새로 한다 그랬죠. 물적 분할 뉴스는 안 내보내고 일부러 안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그죠? 일부러 안 올리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6월 3일날 분할기일 했고요. 요날 했고 자체 공시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
그 다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보입니다. 당분간 올릴 확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갈 확률 없고 윗골이 STX 조선해양권이나 다른 문제로 윗골이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하실 분들은 요 가격보다는 한 6천 한 초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하니까 단기로 보면 8,800원 네, 8,800원 부근, 이제 매도, 이때 매집하신 거는 매도 물량 잡으시고, 더 빠지면, 요쪽 6,800원 정도죠. 요 정도. 6,800원이 이제 매도 2차로 1차, 2차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좀 길게 끌고 갈 것 같거든요. STX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윗꼬리일 확률 높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두 종목 보실 때 그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봐서 세 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면 가는 거고 한 개가 안 간다 그러면 다시 밀릴 확률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요 세 개 아직 엮여 있습니다. 아직 엮여 있기 때문에 항상 세 개 같이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아 이게 조금 가겠구나 이거 밀리겠구나 보이니까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시아나항공 여기는 뭐 정지돼 있고 그 박삼구 회장인가요? 그 재판 중이더라고요. 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여기는 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아니니까. 네. 다음 키스트 금요일날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섹터별로 움직인 거고 요까지 빠지지 않으면, 네, 뭐, 굳이 뭐, 매수할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 뭐, 몇 달 안 남았어요, 여기. 그 다음에, 푸른 기술. 여기는, 뭐, 대북주도 지금 괜찮아요. 흐름 괜찮은데, JST나도 그렇고, 제가 두 개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굳이 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존버하시고, 빠지면 추매, 아니면 뭐, 더 올라가면,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건 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한 소통에 합의했다. 뭐 좀 잘 됐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요. 한국화재 여기도 좀 빠지면 다시 보도록 할 거고 경남제약 여기 7,000원 저 6,000원대 여기 사서 7,000원 초반 7,000원까지 않나요? 7,000원까지 안 왔네요. 이때 좀 넘었으니까 어쨌든 뭐 매수 매도 단기로 조금 더 보면 7,300원 이렇게 보셔도 되고 경남제약 헬스케어인가요? 거기는 뭐 상폐된 것 같던데 같은 뭐 지분율 보니까 크게 엮여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같은 쪽이라 영향 미칠 것 같고 지금 신제품 나오고는 있는데 뭐 좀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트와이스가 광고 모델인데 뭐 새로 앨범 나왔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좀 애매하니까 6,700원 좀 많이 밀리면 여기까지 해서 매수해서 위로 매도 만원 매도 이렇게 좀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윗골이 나올 때 지루하신 분들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가 이번 주 좋았어요. 바이오들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이런 거 그 임상 그리고 논문 여기에 좀 나와서 좀 크게 올랐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영임상 뉴스 바이오젠 덕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거기에 또 요거까지 같이 엮이면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좀 터졌죠. 네,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모멘텀이라 그러죠. 이런 게 좀 생겼다. 그래서 5만 원까지는 이제 머지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오름도 꺾이겠죠. 그래서 단기로 보실 분들은 한 4만 5천원 이 정도, 4만 3천원에서 5만원 이 정도 사이에 좀 매도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조금 길게 가실 분들은 좀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IHQ. 여기 지금 대주주 매도 계속 때리고 있죠. 일단 그 제 친구한테는 100원 밑으로 2000원 중반 요 정도의 매수는 하라고 했거든요. 더 빠지면 더 살 거고 1차, 2차 요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길게 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유 자금으로만 혹시 처음 들어오실 분들은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좀
예전부터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방식으로 여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방식은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수 과정도 그렇고 어쨌든 요거 보시면 이게 장내 매도를 계속 쭉쭉쭉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팔고 있고 제가 적어놨죠. 대략 한 1,900원에서 2,100원 사이 요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단타하실 분들은 지금 2,000 초반에 사서 2,100원 정도 이렇게 요것도 몇 프로 되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 밑으로 한번 밀리면 2,000원이 매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7월 달 호재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할 거예요. 반등 나오는데 어디까지 밀릴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거래량이랑 이런 거잘 보시면 되고 일단 계속 매도해서 요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왠지 한 1,800원, 1,900원 이 정도 요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세게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네, 좀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어차피 정리하고 저는 이제 버릴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그 다음에 이제 채널 개국하죠 7월 달에 그거 테마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정치 테마라도 엮이려고 뭐 애쓰는 것 같은데 정투방에서 뭐 그쪽은 잘 모르겠고요. 운 좋게 엮여서 올라가주면 좋고 어차피 네 보유 종목이니까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HQ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윤석열 그전 검찰총장이죠. 그 사람 그 공수처 수사 들어가는데 그 직권남용은 거의 유죄 나오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주위 검사들이랑 같이 조사 같이 받겠죠. 그 윤석열 총장 자체로는 뭐 직권남용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조국 부인이죠. 그분 그 압수수색 처음에 할때 조사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뭐 글쎄요 유죄 안 나올 확률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책이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이름이 뭐 조국 시간인가요? 아무튼 요게 지금 판매가 엄청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완판되고 있어서 뭐 거기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2차 결과 나올 텐데 이번에도 선거 결과 좀잘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왠지 느낌에. 근데 쭉 빠지면 또 매집했다가 다시 어쨌든 목표는 3,000원이기 때문에 이거 좀 거의 1년 반 정도 네, 좀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3,000원까지는 한번 갈것 같거든요. 단기로. 네, 그때 올라가면 뭐 일부 정리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덱스터 여기 좀 올랐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다음 거래량 좀 올라가고 뭐 나쁘진 않았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뭐 AR, VR 때문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좀몇년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CU 메디칼 여기 다행히 좀 올라와 줬어요. 그때 좀 매수를 했는데 뭐제 친구도 조금 샀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유증 받고 오르면 네, 정리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잘 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중 끝나고 최소 2,000원까지는 갈것 같고 운 좋으면 한 2, 3,000원 정도까지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뭐 추천할 만한 종목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시유메디칼 여기 뭐 나온 게 있나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여기도 6월 말이에요. 요때까지 들고 갔다가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유증 받아서 그걸 또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청약은 이렇게고 SDX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트로메디 여기는 다행인 거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탑업인 출자 취득 300억. 요거 좀 괜찮고 그다음에 최근에 불성실 공시법인 요거 벌점이 있더라고요. 요게 조금 안 좋긴 한데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300억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단기로 올라갈 확률은 높다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잘
참고하시면 위험한데 급등 확률은 높다.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싸이월드 얘기가 나올 만한데 조용하네요. 추천 안 드리니까. 일단 매수가도 아니죠. 매수가는 2000원 초반이니까 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등할 때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성 이노베이션 갈 것 같았는데 역시 갔습니다. 어쨌든 뭐 매도해도 되는 가격이니까 이 정도면 매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매도해도 되니까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재명 테마로 엮였나 봐요. 이재명 테마로 좀 엮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고 뭐 윤석열 뭐 권리 이렇게 있죠. 수사 중이다. 요걸 나오면서 또 올라왔는데 이재명 테마 주로 엮였기 때문에 뭐 대선 부근까지 들고 가도 왠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가 원래 요런 종목이기 때문에 거리량 보이시죠? 네. 분위기는 일단 탔습니다. 최대한 뭐 대한전선처럼 수익 잘 내고 나올 예정이고요. 소액이지만 네. 그냥 일단 저는 가지고 갈 건데 일단은 매도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다음에 IG비전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계속 괜찮았고 6,000원까지 웬만하면 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정리하는 거를 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윙이푸드 슬슬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버텨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뭐 추세 살아있고요. 외인들 지금 거의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좀 판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좀 매수세 괜찮았어요. 좀 장기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 한국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시진핑은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기다려야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매수가는 이미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정리하시면 되고 뭐 11월 12월 정도 올라가면 그냥 아예 배당까지 받고 그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늦어지면 아예 배당까지 그냥 받고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SN코 여기 금요일날 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적정 위치입니다. 뭐 특별한 뉴스도 없고 예, 그냥 이 정도에서 요 가격이죠. 요 가격이 매수가니까 요때 오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날 다날이 이제 금요일 날에 좀 악재가 떴는데 이제 월요일 날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비트코인 살짝 올랐었고요. 6월 9일 날 그다음에 업비트에서 이제 페이코인 바로 요게 이제 뭐냐면 이해 방지 충돌 이런 건데 업비트의 그 지분이 있죠. 다날이 그 이제 투자 어디죠? 여기 없나요? 펀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뭐 장난칠 수 있다. 그리고 업비트 자체에서 업비트가 아니라 두나무 쪽이죠. 두나무 쪽에서 그 마로라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해 방지 충돌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그것 때문에 괜히 또 잘못 또 문제 생기면 업비트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려면 이제 비트코인,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빗썸이나 아니면 바이낸스나 뭐 그런 외국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랑 연결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비트코인이랑 연동이 돼서 해외나 이런 데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일단 당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주가 하락이 크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쭉 빠지지 않을까요? 한 5,000원 정도까지. 네. 4,000원까지는 거의 안 올 것 같고 요까지는 거의 봐도 될 것 같아요. 5,000 중반 정도 5,000 중반 요 정도 왔다 갔다 요까지는 빠질 확률 없고요. 이제 요까지 빠지면 다른 거 좀 정리되면 좀 추매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단화를 좀 길게 갈 거라서 K뱅크 때까지 들고 갈 거라서 이렇게 될 건데 단기로는 많이 빠질 수 있다. 단기 많이 빠졌을 때 또 반등 노리고 작업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와봐야 그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넥슨 GT 여기 뭐 별거 없죠. 근데 여기는 뭐 요 정도에서 잘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12,000원 11,000원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소액 매수해서 15,000원 정도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네. 넥슨 네, 가상화폐든 뭐든 뭐 엮이면 올라가니까 그냥 테마 형식으로 이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EID는 네,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정리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뭐 브라질 임시 수용인, 그다음에 요런 게 지금 있는데, 지금 부동산을 샀더라고요. 네, 부동산. 네, 부동산이 필요했나 봅니다. 어쨌든 요런 게 있고, 스포트니크 이렇게 관광업계를 위해서 요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EQ셀인가요? 여기 뭐 개선 기간 1년 1년 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패를 당분간 안 당하고 1년간 개선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살아나면 EID도 좋긴 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1,000원인데 WHO 저 승인하면은 웬만하면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예. 아니면 뭐 그냥 계속 들고 가서 2차 전지까지 수익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고민 중입니다, 항상. 그다음에 한국 패키지. 여기는 뭐, 네. 이제는 뭐 거의 이 정도에서 크게 빠지진 않는 걸로 봐서 유니온 머티리얼처럼 그 박스권 매매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일 제지. 여기도 뭐, 네. 저는 아직도 매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하실 분들은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네. 아무튼, 네. 별로 특별히 할 말은 없네요. 국일 제지도. 그다음에 CJ 시푸드. 여기 저는 시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여기는 좀 대선 테마 쪽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 깨끗한 건가요? 네, 아무튼 여기는 뭐좀 고점이 이렇기 때문에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고 JST나 여기가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네, 굳이 뭐살 가격은 아닌데 아무튼 좋습니다. 여기 네, 개성공단 뚫리면 이제 상한가 연상 갈 수도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생각보다 잘 버텨줍니다. 여기 잘 버텨주고 또 미중 갈등이 있어서 이제 4,000원 이하로만 또 내려가면 또 수익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스권 지금 계속 그렇죠. 박스권 보실 분들은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뉴프라이드죠. 뉴프라이드인데 요거 바뀌었는데 이게 뭐잘 버티더라고요. 여기 왠지는 모르겠는데 3자 배정 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3자 배정 뭐또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볼땐 상패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살아나면 또 작업할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네, 계속 매도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화요일날 팔려고 했는데 이때 팔았으면 그600% 됐을 텐데 어쨌든 이때 한400% 정도에 매도를 했고요. 월요일날 상한가에는 못 팔았고 살짝 올라갔다가 좀 빠졌거든요. 그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잘 팔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그 반등이 좀 나왔는데 요것도 좀 단기로 단타 요거 1,500억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요거 때문에 오르지 않겠나 싶어서 2,000 요 가격이죠. 요때 사서 3,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3,000원에 장 막판에 올라가지고 네, 저는 오전에 이제 2,970 정도에 한 1~2% 정도 수익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여기는 글쎄요, 뭐, 다시 들어가기는 조금 그래서 단타 할수 있으면 할 건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 뭐좀 대응이 안 되면 굳이 안 하는 게 좋을 자리이기 때문에 좀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요. 잘, 그, 신규나 아니면 뭐,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뭐, 정지 가격 여기 있잖아, 3,000원. 여기 기준으로 잠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길게 보면 밀렸다가 3,000원이 매도가 될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만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로 뭐 굳이 뭐 이것저것 봐봐야 뭐 나오지도 않아요. 네.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네, 쭉쭉쭉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 중인데 요 정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올라갔다가 좀 조정 올것 같기도 하고 그냥 조정 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길게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거볼게 없어요. 네. 어쨌든 뭐 계속 잘갈 거다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유가랑 그리고 그다음에 가스 요쪽 상승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됐고요. 박스권은 일단 탈출했는데 다시 박스권 여기 상단 요 정도 터치하면서 갈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포스코는 이제 반등 나오기 딱 괜찮은 자리이긴 했죠. 근데 뭐 사진 않았는데 이제 조선 쪽또 터지면 또 같이 올라갈 거긴 하니까
뭐좀 단기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좀 고점이라 저는 굳이 뭐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기로 가실 분들 아니면 굳이 뭐네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배당은 들어왔거든요. 그 배당은 잘 주니까 배당 매력으로 가실 분들은 또 가셔도 지금 자리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한국전력 여기도 같이 올라왔죠. 네, 같이 올라왔고 하반기 이제 전기값 제가 볼 때는 내년 돼야 될것 같은데 선거 있고 해서 대선 이후나 될것 같은데 어쨌든 올리긴 올려야 될 거거든요. 유가 올라가서 그때 이제 탄력이 3만 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잘 버티면 될것 같고요. 다음 이런 거 지금 LNG 쪽 대기오염 제거 기술 착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산중공업을 제가 여기다가 놔뒀을까요?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여기도 뭐 계속 올라갈 거고 배당이 여기는 좀 연말에 한번 주니까 네 그것도 좀잘 버티면 될것 같아요. 이제 존버의 시간입니다. 한국카본 이게 LNG 터져야 올라가는데 아직 조용하죠. 6월 15일이 FOMC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규제도 6월 말인가 이때 있어서 아마 그때 이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한제분 뭐 곰표 맥주 이슈인데 계속 잘 팔리면 올라갈 거예요. 그 관심 있으신 분들 뭐 편의점이든 어디든 뭐그뭐 유통 쪽에 계시다거나 이런 신 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잘 보시고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것 같긴 합니다. 그 매출 영향에 따라서.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FOMC 요게 좀 있는데 FOMC 여기 15일 날뭐 테이퍼링 맨날 나오죠. 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이 정도 6월 하반기 6월 말이던가요? 그 CO2 규제부터 해서 뭐 환경 쪽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7 지금 진행 중이죠. G7 이제 끝났겠네요, 거의. 요거에 따라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 있죠. 요건 다 하이브죠. 하이브 요거고 그다음에 YG 요런 게 있었고 예, 2주 연속. 그다음에 제프 베조스라고 해서 7월 20일 우주여행 하는데 요때 이제 우주 테마들 잘 보시 근처로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 GS 리테일 이렇게 김민지 영양사라고 해서 그 혜자스러운 그런 걸로 좀 유명한 건데 GS 리테일에서 요걸 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것도 하이브 그다음에 여기 순방길 13일까지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월요일 날 많이 오르겠죠. 이제 주말 뉴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자화전자는 전환사채. 그러니까 요거 하니까 좀잘 보고 빠지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윈펙도 이렇게 사채.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었고 엔진은 이런 거. 그다음에 S에너지 수주 한번 했었고요. 하림이 이제 팬옵션 통해서 그 바로 안 하고 한 달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이스타항공을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뉴프라이드 쪽 에머리츠, 메스텍스엔진 국산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진중공업부터 보면 여기도 차트 괜찮을 거거든요. 차트 보면 계속 올라갈 분위기죠. 네, 그래서 그러다 50% 정도 수익 정도 더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작업하실 분들은 좀 천천히 천천히 보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무 상태 보고 윌리아는 좀 올랐다가 좀 정체 중인데 한번더 크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하반기 이후 이 정도에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은 해봅니다. 흥하이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에스틱스 쪽잘 정리가 돼 있고 유상증자 돼 있죠. 1400억 괜찮네요. 살아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네, 흥하이오는 흥국화재는 뭐좀 올랐기 때문에 두고 시푸드는 요때 샀죠. 요때 샀고 하반기에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 가격입니다. 컬러리는 요것 때문에 보고 있는데 화장품 쪽좀 괜찮아진다고는 하는데 예, 뭐잘 모르겠어요 여기. 네. 윈팩도 뭐 그냥 네 전원사채 썼으니까 떨어질 거고 엔진도 이제는 좀 반등 슬슬 좀 나올 때가 되긴 됐습니다. 12,000원이나 13,000원 사이 정도. 엔진 조선해양권 뉴스가 6월 달에 계속 뭐 나온다 그래서 딜레이를 시키니까 여기는 뭐좀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늦어도 9월 정도까지는 이제 보시면 또 수익도 나올 구간 나오니까 잘 버티시면 되겠고
러셀은 좀 조용하고 자이글도 좀 잠깐 잠깐씩 올라주는데 그래도 좀뭐 괜찮은 자리긴 한데 좀 정리해도 괜찮은 자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PM 테크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정도? 네, 한번 정도 이렇게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 뒤로는 뭐 크게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태형건설 여기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소강 상태인데 여기 건설주들이 괜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내년이나 내년 이후까지 왜냐면 공약으로 그 건설 쪽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고 그다음 GS 리테일 여기 좀 빠지면 살 건데 안 빠지니까 그냥 구경 중입니다. 여기도 나중에 SK 텔레콤처럼 될 거예요. 여기나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처럼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한솔홈데코 에스에너지 여기 수주 아까 떴었고 뉴스도 한번 올랐었죠. 한번 올랐었는데 냅뒀고요. 4,000원 이하에서 매수해서 터는 거 반복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도 S맥은 뭐 친구 여기는 저기 회사에서 그 희망퇴직 받는다고 해요. 여기 S맥 네 매도나 정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다른 건볼거 없고 SM 라이프 디자인 이제 반등 슬슬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디즈니 플러스 쪽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요 정도 2,000원대 3,000원 이하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때 좀 매집해서 디즈니 플러스 때 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YG 플러스 여기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최소한 올 말까지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지면 또 추매해도 된다고 봐요. 재무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한번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금호 쪽뭐 이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찾아봤는데 급등이 좀잘 나오더라고요. 보자. HM에 이제 반등 어느 정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5만 원 정도 목표. 네, 또 단기로 이렇게 수익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니카 FNG도 좀 올랐다 내려갔고 LG화학이 막판에 좀 올라왔는데 금요일날 10%까지 3시 20분에 10%까지 갔다가 좀 다시 밀려가지고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요거 이쪽 관련주들 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코 이쪽 이제 현대 쪽그 수소 쪽 효성이랑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미코랑 여기는 그 ESS라고 해서 그 건물이나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이쪽이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지금 빨리 좀 손을 봐서 만들어가지고 좀어좀 건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될 텐데. 일단 미코도 이제 오를 때가 좀 된긴 된것 같거든요. 여기도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매매하면서 물량 매집하셔도 될것 같아요. 미코. 오성첨단 여기 잘될것 같은데 조용하네요. 여기도 좀 매집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요 정도. 그다음에 하이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27만 원요 정도면 또 저항이라 좀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사셨던 분들은 일부 매도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방탄 잘 되고 있어서 30만 원까지는 또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제 배당 잘 주니까 그냥 24만원에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저는 장기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 지금 이쪽이 모주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SK 쪽은 네 이렇게 인적 분할 요게 떠가지고 SK 지금 우도 좀 전체 쪽으로 좀 살짝 올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37만원에서 41만원 정도까지 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보는데 37만원에서 41만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갈 거고요. 11월 정도 인적 분할이던가요? 그 때문에 좀더 기다리셨다가 수익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거 있죠. 그 아마존 쪽은 불참 했습니다. 불참을 했고 잘된것 같아요. 이제 불참하고 어차피 상장하고 뭐또 IPO도 있고 되게 많아서 SK텔레콤은 거의 40만 원은 정도는 네,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37만 원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두산 때문에 같이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제 친구는 이때 잘 정리했더라고요. 둘 다. 네, 정리 잘 했고 저는 그냥 계속 들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인적 분할 되고 나면 그때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네. 루멘스 좀 올라왔는데
정리할까 생각 중이네요. 한 주 두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긴 좀 매집해서 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박스권 매매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자리 안 잡혔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할 것 같아요. FN가드 지금 만원 밑으로 내려왔죠. 예, 여기 요 정도에서 매수해서 만원 넘으면 매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 아는 지금 지인 좀 매수하라고 했는데 10만원 찍으면 매도해야 되거든요. 배당도 나올 거니까.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쪽 드라마 제작 들어갈 것 같은데 잘 되면 시즌제로도 갈 수 있고 해서 장기로 보실 분들은 뭐 지금 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8만원대도 좋고 뭐 9만원 초반도 좋고 차화전자 여기는 뭐 사채 약간 있었고 펜오션이 이제 그 하림 쪽 같이 엮여서 한번 갈 거예요. 네, 갈 거기 때문에 이슈 뜨면 네, 갈 건데 만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왠지 느낌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82,300원 찍었죠. 찍었으니까 이제 또 내려와야죠. 이때 이제 저항점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 일부 혹은 뭐 전량 매도하셔도 되는 거고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하반기까지. 그리고 배당이 6월 30일이죠. 그럼 30일 전까지 해서 살짝 올라갈 거예요. 2,3천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때도 굳이 매수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네. 증시 밀릴 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대형주들은. 뭐 요거는 뭐 특별히 볼 건 없고, SKU도 요 같이 요렇게 엮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더나이는 여기 좀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15달러 기준으로 잡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달러 잡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냥 법정 통화 됐죠. 그쪽, 그 남미 쪽, 한 나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ETF도 있어서 크게 망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난한 가격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